Non? Regarde ce qui? Mignon Sogi? Mignon Sogi? Tu voulais? Tu voulais? Oh! Tu as bien le? (웃음) 안녕하세요, 샤코 보베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샤코는 이선마 콩콩이 샤코 탑에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아, 룬은 콩콩이, 마순팔, 대다름, 군문자결, 이선마를 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견제가 이루어질 라인전입니다. 그래서 주문 자결을 들었고요. 그리고 라인 유지력을 위한 비스킷, 그리고 통찰력, 쿨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출발! 이번 샤코는 네, 애템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선마 할 겁니다. 이선마 할 건데 계속 견제를 넣을 거예요, 이 스킬로. 마순팔 하나만 싹 들어가겠습니다. 안 되네요. 템 보고 뭔가 싶을걸? 이르마야 요정 샤코 계속 이 스킬로 견제를 넣을 겁니다. 자, 콩콩이 샤코, 콩콩이가 아니더라도 이선마 샤코에 대해서 탑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긴 한데 기존에 박스 선마 하는 그런 샤코보다는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정 샤코예요. 자, 이 스킬 때릴 때마다 이제 콩콩이가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자, 1레벨을 그렇게 뭐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진 않는데 이렇게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 얘 먹어주고. 자, W는 3레벨 때부터 섹스입니다. 전멸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실수해도 제가 죽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포션이 쓸 수 있는 게 비스켓뿐이 없기 때문에 방금 뭔가 굉장한 거를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견제를 살살 넣어주고요. 자, 요정의 부적은 나중에 팔 겁니다. 대포 먹어주고. 요정의 부적이라 그런지 이 스킬을 거의 쿨마다 돌리곤 있는데 잘 안 빠지거든요. 바닥 없다. 아니 아쉽네. 똑같이 라인 만들고 집갑시다. 어허, 집 가려고 했지만. 안녕. 집갑시다 이제. 자, 여기서 인장 하나 사주고 이렇게 선템은 루덴 갈 겁니다. 저번 유성 이선마 샤코처럼 이선마하고 디시브는 일렙만. 이 친구는 집을 갈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딜교환 해줄 필요는 없어요. 만화만 아깝기 때문에. 오케이, CS 먹어주고 놓쳐주고. 어? 좋습니다. 대놓고 테를 타시겠다. 상대 템이 바미부시. 자, 실드 빠지면 딜 넣어주고 던져주고 계속 견제를 넣을 겁니다. 님? 아, 제가 맞는 딜교환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일방적으로 때리는 딜교환은 좋은데 이렇게 살살살 견제를 넣어주세요. 이게 초반에는 좀 약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데미지가 세게 박히거든요. 이거 잘하면 킬가? 가비. 자, 코인 팔아주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정의 부적 같은 경우는 대팔기 손해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 이선마 샤코 같은 경우는 요 양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피지가 딱 떴을 때 라인 주도권이 생기거든요. 이제 마나가 안 말라요. 이제 양피지가 있으면
무난하게 반반도 갈 수도 있고. 이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박스 설계로 이용한 킬각이 킬각을 잘 보기가 힘들다는 점. 대신 어떤 챔프가 와도 반반은 갈 수가 있어요. 반반 갈 때 좋습니다. 또 단점이 있죠. 벨트를 안 가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가 똥이라는 점. 안녕. 안녕. 어어. 피해주고요. 잘 가시고요. 건방지군요. 아유, 버프 감사합니다. 아, 렌즈를 켜고 오셨는데 이선마라고요. 도발 긁히는 거 조심. 도발 긁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대 더 맞으면 죽는 피기 때문에 상대는 집 갈 수밖에 없죠. 샤코는 은근히 만화에서 난 유지력이 되는 챔프라서 이선마를 하실 때는 이렇게 만화가 좀 중요합니다. 먹여주고. 이렇게 앞에서 견제 깔짝깔짝 하면서 뒤쪽에다가 이제 설계를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로 보면 어찌 보면은 탑샤코 빌드 중에 제일 난이도가 낮은 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가 마방템 사왔는데 자 여기 이 스킬 보시면 이게 피해가 상대에게 주는 피해가 물리 피해이기 때문에 빅녀스를 먹일 수가 있죠. 상대가 마방템을 가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 대 먹여주고 먹여주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상대가 쉔이라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실드 때문에 아 까비 잡을 수 있었는데 먹여주고 상대도 집 가겠다 이러고 저도 집 갑시다. 이제 루덴 떠서 견제가 더 세집니다. 루덴이 타겟팅이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은 상대가 은근히 기분 나빠합니다. 촉 촉 촉 아 나 잘못 날렸네. 뇽 뇽 다시 설계하면 되지롱. 뇽. 저기요? 아예 도망가려고 그러나? 라인을 밀어주면 된다는 사실. 쉴드 빠지면 뇽 깨주고 한 대 더 쭉. 안녕하세요. 뇽. 뭐냐 이 새끼?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죽을래? 죽을래? 어? 전멸을? 인성질 하는데 전멸을 써버리네. 어차피 죽는 건데. 개꿀이구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냐면은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원하는 타이밍엔 딜 교환을 안 해주는 그런 겁니다. 아이고 말하다 죽었겠다. 자 이 다음에는 라일라이. 뭐야 이거? 미니언이 왜 여기 있냐? 버그인가 보네. 이게 참 불편한 게 벨트를 안 가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 클리어가 너무 답답함. 다들 위쪽에 있으니까 그냥 밀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야겠다. 그래도 많이 밀었어. 뭘 쳐다봐. 쉔이 자꾸 도망가네. 아 이게 또 콩콩이의 단점인데 이렇게 매복하고 있으면 제 위치가 보임. 그래서 약간 좀 그지 같긴 해요. 혹시 모르니까 분신 보내서 낚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무도 안 오네. 아 잘 가세요. 이래는 뭐다? 스탑 맞추면 들어온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 딜량이 역시 미친 딜량.
이거 대부분 라인전에서 싸운 걸 거예요. 이게 참 이것이 그 흔한 딜량 조작입니다. 라인전에서 쉔을 오질락에 두드려 팼기 때문에. 근데 중후반에 스플릿만 돌렸는데 어떻게 딜량이 이렇게 나오지? 라인전에서 그럼 얼마나 팼다는 소리야? 아무튼 오늘의 샤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